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돌아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스프링캠프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요즘입니다. 그러던 오늘 저녁 부산 MBC 측에서 공개한 괌에서 열리는 1차 스프링캠프 명단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이 1차 캠프 명단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감독 코치 쪽에서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니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바로 선수 명단을 보려고 하는데요. 롯데는 이번 1차 캠프에 투수 20명, 내야수 11명, 외야수 7명, 포수 4명으로 구성된 총 42명의 선수 명단을 꾸렸습니다. 눈에 띄는 선수를 먼저 짚어보자면 투타 겸업으로 화제를 모은 올해 1라운더 전미르 선수가 올해 신인 중 유일하게 캠프에 참여했고 일단은 투수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아마 예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전미르 선수가 투타 겸업은 계속할 것이지만 일단 투수 쪽에서의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에 맞춰 일단은 투수로 등록해놓고 시작을 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전미르의 데뷔 시즌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부상으로 날렸던 이민석 선수가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인지 올해 스프링캠프 명단에서부터 바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긴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끝낸 만큼 올해 시즌 초 복귀도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어쩌면 더 빠르게 이민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기대가 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이민석의 강속구를 1군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강훈, 이주찬, 정대선, 서동욱, 손성빈 같이 처음으로 해외 캠프에 나선 선수들도 보여 뭔가 뜻깊은 캠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즌 마지막 쯤에 좋은 모습 보여준 강속구를 던지는 사이드암 우강훈 선수가 1차 캠프부터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히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어 기대를 키우게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명단에 안 들어서 눈에 띄는 선수들도 유독 많았는데요. 먼저 롯데 1선발 반즈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반즈의 등남 기념 출산 휴가로 인한 제외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못해도 1차 중반쯤이나 2차 시작 전엔 순조롭게 훈련을 받고 있을 듯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올해 백업 포수 1순위인 정보근은 저번 시즌 막판 이후에 부상에 대한 재활로 1차 캠프에서는 제외가 된 듯한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으니 반즈와 마찬가지로 금방 돌아와 훈련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유를 알 수 없는 재해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올해 5선발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심재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폼으로는 절대 캠프 명단에 들며 선발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롯데 5선발 자리를 맡아줄 거라 예상했는데요.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몸 상태에 의한 명단 제외라면 롯데는 또다시 5선발 고민을 아는 채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들고 하루빨리 이 심재민 선수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 외에도 활약이 비교적 적긴 했지만 그래도 매번 캠프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던 고정 멤버급인 김민수, 신윤호, 지시환이 제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명 다 안 터지는 아픈 손가락들로 캠프 명단에도 못 든 채 시작하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인데 과연 이에 대한 구단의 생각과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네요. 그 외에도 올해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정현수나 진승현 같은 선수들도 빠져있는데 이걸 봤을 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스프링 캠프 명단이 상향 조정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들에겐 아쉬운 행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스프링 캠프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이슈라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김태형 산하로 시작되는 첫 스프링 캠프 혼란스러운 이 명단을 봤을 땐 시작이 완만해 보이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소 다른 명단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의 기대가 듭니다. 김태형 감독의 롯데가 어떨지 이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드는데요. 아무튼 이 캠프 명단에 든 선수든 제외가 된 선수든 의미 있는 겨울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고 모든 선수들이 몸 건강히 성공적인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멋진 한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공개된 이 명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